118번 문제. 이것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을 더듬어 보자고, 친구들. 2학년 1학기일까? 보겠습니다. 중학교 걸 더듬어 보자는 거지. 보자. y는 xn. 그렇지. xn의 함수. 그 직선 y는 a. 그때 a조각 안에 2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그렇지. 2, 3, 4, 땡땡땡 100까지. 이게 포인트다. 교점의 x좌표가 자연수가 내려가는 순서쌍의 개수.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래. 교점의 x좌표. 오케이. 그럼 뭐야, 지금 연립하는 거지? 그렇지. 연립하는 거지. 그럼 y 대신 뭐 넣으면 돼? a 넣으면 되겠지. 연립. 그래서 x, n수는 a가 되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 교점의 x좌표가 이놈의 근이지. 그렇지. 그래, 안 좋은 친구들. 그러면 x는 a의 m분의 1이 되겠어. 됐니, 우리 친구들? 그때 교점의 이 x좌표가 이놈의 수가, x좌표 이놈의 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자연수. 다시 한번 할게, 우리 친구들. y는 x는 함수와 y는 a의 교점의 x좌표. 그러면 연립해야 되지. y 대신 a를 집어넣으면 되죠, 우리 친구들. x의 x는 a야. 그때 x의 해가 바로 교점의 x좌표잖아. 그럼 x는 양분의 n분의 1. 그렇죠? 근데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럼 차근차근 하자. 대입법을 해야 되지. 그렇지? n이 2부터. n이 2부터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2. 됐니? 그러면 x는 a의 n자리에 2는 세요, 우리 친구들. 2분의 1승이지. 이놈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지? 이 a가 뭐가 돼야 돼? a가 제곱이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 약분해서 자연수가 되지. 이게 a의 제곱이 돼야 돼. 이 a는 제곱수가 되지. 제곱수. 됐니, 우리 친구들? a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2의 제곱 얼마니? 4가 되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 다음 또 보이니?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25, 그 다음에 36, 49, 추억 돋는다. 64, 그 다음에 81, 그 다음에 10의 제곱 100. 그렇지? 그럼 토탈 몇 개냐? 하나, 둘씩, 석삼, 명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뜨기, 팔굽지, 구룡이. 9개가 되겠네. 9개. 됐니,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이제 N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야 되겠니? 3을 넣어야 되겠지? 차근차근. 그렇지? N자리에 3을 넣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X는 A의 3분의 1승이지. 그러면 이 A가 3승이 돼야 되겠지. 그래, 약분, 약분 될까? 자연수가 될까? 그럼 A는 3제곱수가 돼야 돼. 2의 3제곱은 8이지, 우리 친구들. 3의 3제곱은 3의 3제곱? 그렇지. 뭐야, 27이 되죠. 4의 3제곱, 64가 되고, 5의 3제곱 100을 넘어버리네. 그래서 이거 몇 개가 되니? 3개가 되죠, 우리 친구들. 몇 개 됐니? 이제 n을 몇을 해야 돼? 4를 해야 되지? 4. 그러면 x, n자리 4. a의 4분의 1승이니까 이 a는 4제곱수가 돼야 되지? 그래야 약분돼서 a, 자연수가 나오잖아. a는 자연수니까, 우리 친구들. 그럼 4제곱. 그럼 2의 4제곱은 16이지? 3의 4제곱은 81이고. 4의 4제곱은 100을 넘어버려. 안 되겠다. 두 개가 되겠어,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n이 5개일 때. 오케이? n이 5일 때. 5개잖아. 5일 때. 그러면 n자리에 뭐 넣어야 돼? 5 넣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x는 a의 5분의 1승이니까. 이 a가 뭐가 돼야 돼? 5제곱수가 돼야 되지. 그렇지. A가 5제곱수인 거 뭐니? 2의 5승 32. 그렇지? 3의 5승은 넘어버리지. 이게 한계가 존재하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됐어요. 그 다음에 N을 6을 해야 되지. 그렇지? 그럼 X는 N자리에 6 넣자. A의 6분의 1승. 그럼 A는 우리 친구들 6제곱이 돼야 되네. 그럼 2의 6승은 64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이것도 한계가 존재한다. 더 이상 없죠? 7이면 7제곱수가 2의 7제곱수는 100을 넘어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친구들? 그럼 토탈 몇 개? 개수니까. 뭐 순서상으로 하면, 그렇죠? 2,4, 2,9, 2,16, 2,10, 25, 2,30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개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9개 더하기, 그 다음 몇 개? 3개 더하기, 2개, 12, 13, 15, 16, 16개가 나오겠다,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별 어려움 없었죠? 이게 중학교 거잖아, 우리 친구들. 그렇지?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이 해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좋은 친구들. 그렇죠? 이 x의 해는 a의 m분의 1인데 이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 x좌표가 자연수. 그렇죠, 친구들. 그럼 이 a는 도대체 a의 n승이 돼야 되지. 그래야 약분 약분에서 끝나는 거잖아. 그때 a는 2부터니까 2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면 되겠어. 됐습니까? 예.